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할 수 있는 생활과학의 원리를 쉽고 재미있게 알려주는 행사가 최근 열렸습니다. 바로 서귀포과학문화축전인데요. 태양계 행성을 만나는 즐거운 과학체험을 주제로 한 2019 서귀포과학문화축전이 지난 28일 서귀포천문과학문화관에서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네, 서귀포과학문화축전은 2006년부터 매년 이제 개최되고 있고요. 어린이, 청소년, 관람객들 누구나 오셔가지고 과학에 대해서 많이 알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 마술 공연이나 전파 천문학 강연, 그리고 과학 체험 부스, 다양한 부스들이 운영이 되니까요. 참여를 하시게 되면 유익한 기회가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과학문화축전은 서귀포시와 제주융합과학교육연구회가 공동으로 주관하고 한국천문연구원과 제주항공우주박물관, 번개과학체험관이 함께 진행했는데요. 에어로켓과 오르니톱터 만들기, 내가 디자인하는 DIY 비행기, 망원경 만들기 등 과학체험 부스에서는 과학원리를 알아볼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돼 참가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만들 때 어디까지 날아가나 궁금해서 빨리 쏴보고 싶어요. 제가 만든 로켓을 날리니까 시원했어요. 행사장에는 자녀들과 함께 참여한 부모님들도 많았는데요. 혼자 힘에 부친 자녀들 곁에서 함께 만들면서 아이들의 이해를 도왔습니다. 주말 통해가지고 애들이랑 같이 와봤는데 아이들도 좋아하고 또 저도 이것저것 같이 만들어 보니까 상당히 좀 기억에 남을 만한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네. 행사장에서는 이 밖에도 과학 퀴즈 대회와 로켓 시범 발사, 과학 마술 공연과 전파 천문학 강연 등도 진행돼 참가자들의 관심을 이끌어냈습니다. 알고 보면 쉬운 생활과학의 원리를 재밌게 배우고 체험해 볼 수 있었던 서귀포 과학문화축전. 아이들은 물론 어른들도 함께 즐길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 됐습니다. 한편 서귀포 천문과학문화관에서는 계절별 별자리 관측과 별빛 체험 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매달 운영 중인데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관측이 가능한 날인지 문의 후에 서귀포 천문과학문화관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